9월 29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합성함수의 해석 문제지. 자, 그러니까 일단 뭘 보면 되냐면, GX가 뭐 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GX라는 함수는 F의 2차 함수고, X 더하기 2의 X 과 FX의 합성함수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조건을 읽어보면, FA는 6인 A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함수들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건 당연히 극대여야 돼.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그 점에서 극소여야 돼. 이유는 전부 다 이제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합성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인 거고, 좀 정리를 해놓을게,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자, 나는 일단 요 함수를 그냥 hx라고 두고, 그치? 자, 합성함수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 거잖아. 왜 너는 동그라미가 돼야지? 자, 그냥 이렇게 봐. 자, 그래서 먼저 지금 fx가 가고 hx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어쨌든 어디에서 최대를 가져야 되냐면 극대를 가져. GX는 A. 근데 이 A는 지금 6한테 대응이 되는 그 친구야. 자, 여기에서 어쨌든 최대를 가져야 되니까 이 결론이 일단 극대가 나. 그치? 상황은 이렇지. 자, 그 다음에 GX는 B하고 B 더하기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 B가 이렇게 전달을, B 더하기 6도 이렇게 전달해 줄 것인데, 자, 요 관계는 무조건 이제 극소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2차 함수라서 이것들이 전부 다 fx의 극점은 아닐 거니까 이거 세개 중에 하나가 fx의 극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잖아.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 나는 h의 fx, 자, 이거의 극대. 자, 얘는 속함수 fx가 극점을 가지면 h의 fx도 극점을 가진다. 동일한 위치에서. 그치? 근데 단, fx의 극대 극소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건 거고. 자, 그 다음에 겉함수 fx가 극점을 가진다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f가, 그치? fx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극점을 x는 a에서 가진다면 fx가 a인 그 x가 존재해야 그 x에서 극점을 가진다가 합성함수 이론이지. 근데 여기서는 hx의 극대극소가 것인 거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리를 써서 이제 우리 문제 풀어 나가는 거고, 그러려면 어쨌든 h 더하기 x 승인 건데, 이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지, 그치? 자, 이의 그래프는 어쨌든 이의 x라는 그래프, 얘가 이제 이 직선을 잡아당기는 거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길 테니까, 모양 자체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을 해보면 1이 됩니다. 미분을 해보시면 알죠. 왜냐면 h 프라임 x는 x 더하기 2. 그러면 제가 잘못 그렸죠, 그쵸? 막 그렸죠. 근데 얘를 잘못 썼죠, 그쵸?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x 더하기 뭐 3의 2x 이렇게 될 거거든, 그치? 자, 그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 뭘 가져? 극소를 가져,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A 최고차항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이 만약에 F가 양수인 이차함수라면 일단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극소가 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B고 B 더하기 6 여기가 Fx 이렇게 되면서 그 B 더하기 6에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럼 이제 어디에서 최대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극대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소 극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a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몇이 되겠어? 그럼 이게 6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누구한테 대응이 돼? 지금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모순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생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b 더하기 6이어야 이고 여기가 6이어야 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차함수의 넓이 높이 공식을 쓴 거지. 근데 공식이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다 정리를 해놓고 갈게 그냥. 자 이차함수에서는 뭐만 알면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 거리를 내가 d라고 잡아주면 이 높이는 일단 얘 최고차의 계수 곱하기 d의 제곱. 말이지. 이유는 여기 그냥 0이라고 보면 이 함수식이 a의 x-d의 x 더하기 d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0 대입하면 제곱이 되는 거 그냥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요만큼의 거리는 당연히 반띵. 요만큼 전체 거리가 6이니까 3이라 거리 3의 제곱 9 곱하기 최고차의 계수 a였을 텐데 걔가 이제 몇이냐면 요 차이가 9인 거니까 결국 이제 a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이 fx의 근의 관계를 찾으라는 건데 여기 무조건 6이고 여기 알파 베타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다 치면 당연히 지금 이번에 이 거리가 6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루트 6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의 거리는 2루트 6일 수밖에 없고 그거 제곱하라는 거니까 답은 24 이렇게 이제